자폐아동의 이상행동을 보고 문제행동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 문제행동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문제행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순간 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야 하라는 낙인효과를 저절로 만들어내는 용어입니다. 문제행동이라는 단어를 쓴 순간 치료사나 부모는 아이를 교정의 대상으로 삼죠. 모든 행동에 O, X, 맞아, 틀려 라면서 아동의 행동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나 치료사들은 두 의지를 보이죠. 넌 정말 문제가 많은 행동이니까 네 행동을 고쳐서 정상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속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맙소사 속어라니요. 무슨 아이의 행동에 벌레같이 더럽고 추섭스러운 행동이 있는 겁니까? 속어를 해야 된다니요. 문제 행동이니 속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동 학대적인 태도와 시각을 담고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부모나 치료사를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요. 아동들의 일탈적인 행동은 항상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든지 특정 상태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애정을 바라면서 관심을 끌기 위한 이상행동을 택하는 거죠. 자폐아동들의 행동도 일반 아동의 이상행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동 심리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아동과 차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 즉 해석하기 어려운 방식의 행동 방식을 택한다는 겁니다. 자폐아동들은 언어 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신체 행동을 써야 되죠. 또 신체 행동을 하는 데서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미숙하기 때문에 이상스러운 동작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폐아동들이 소리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폐아동들의 신체 언어에 담긴 진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폐아동들의 행동 방식이 문제 행동인 게 아니라 그 진심을 해석하지 못하는 부모와 치료사들의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땡깡을 피는 아이들하고요, 이해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폐아동들의 행동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제 행동이라는 용어, 또 속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구태여 특정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면요, 부모나 치료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해석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해하려는 노력이 뒤따르게 되죠.